오늘 국가원로회의 부산광역시 예, 출범을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권영일 예전 안기부장님도 이제 뭐 KBO 총재님도 오셨고 예, 뭐 또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신데 저는 자주 전화를 올리고 있습니다. 장님한테는요. 사실 저희들 한 3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. 울산 같은 경우는 전직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공원으로 와 계시거든요. 우리 모임을 갔는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부산한테 뺏겼습니다. 그리고 오늘 국가원로회의 부산시의 창립 축하드리고요. 저는 민주노총을 예, 만드는 주역이었습니다. 울산에서. 오늘 뭐 건설업 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제가 말씀드린데도 교육자분도 계시고 저는 전교조하고 언론노조 그리고 뭐 민주노총을 해체하는 민주노총 해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. 석유공사에서 80년대 노조위원장을 초대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. 제일 문제가 사실 민주노총이 해체돼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. 그리고 이 국가원로회의를 제가 울산에 이제 출범하기 전에 여기 와서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권영애 이제 공동의장님께서도 민주노총 꼭 해체하는데 예, 본신을 쏟아라 그러시면서 늘 격려를 해주십니다. 민주노총이 사실 국가의 암입니다. 우리 국가원로회의에서도 부산광역시와 예, 저희 이제 부울경이니까 함께 이 원로회의 발전과 함께 민주노총 해체 그 안에 이제 언론노조하고 전교조하고 예, 민주노총이 다 있는데 함께 좀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권영희 장군님 건강하시고요. 부산광역시 원로회의 승승장구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